30년 요리 노하우를 담은 특별한 레시피. 맛은 물론 영양까지 꼼꼼하게 챙겨준다. 우리 가족의 건강밥상을 차려줄 오늘의 주인공, 인기 요리 연구가 박경신. 예, 제가 요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요, 계절적인 재료를 선택을 해서 식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요리를 만드는 건데요, 그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양념을 쓰는 것보다는 가장 적은 양념으로 주재료의 맛을 최대한으로 살리는 요리를 중요시 여기합니다. 먹기만 해도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건강한 요리를 선보인다. 우리 가족의 피로 회복제가 되어줄 박경심표 건강밥상을 최고의 요리 비결에서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고 요리 비결의 윤영민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인기 맛집으로 검색해서 찾는 것보다 주변의 입소문을 듣고 찾아낸 맛은 더 정확하고 믿을만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요리도 실패 확률이 거의 적은 입소문 자자한 메뉴입니다. 박경신 선생님께 배워볼 텐데요. 선생님, 오늘은 또 어떤 입소문 자자한 메뉴가 기다리고 있나요? 어린이들이 아주 좋아하고요. 네. 청소년들은 성장기에 아주 좋아하고요. 또 어른들은요, 술안주로도 좋아하고요. 새우 커틀렛하고, 네. 예, 계절에 맞는 시즌 샐러드, 네.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 메뉴도 제가 듣기로는 전국적으로 입소문 자자한 메뉴라고 들었습니다. 네. 네. 자, 새우 커틀렛 그리고 시즌 샐러드입니다. 재료부터 보시죠. 바삭함 속에 부드러움을 지녔다. 고소한 새우튀김에 톡 쏘는 소스까지 더한 새우 커틀렛과 눈과 입이 즐겁다. 알록달록한 채소에 새콤달콤함이 곁들여진 시즌 샐러드. 재료 살펴볼까요? 새우 커틀렛 재료는 새우, 달걀, 양배추, 빵가루, 밀가루. 새우 마리네이드 재료는 다진 마늘, 다진 파슬리, 소금, 흰 고춧가루, 올리브유. 타르타르 소스 재료는 고추냉이, 마요네즈, 다진 오이 피클, 삶은 달걀, 다진 양파, 레몬즙, 다진 파슬리, 흰 고춧가루. 시즌 샐러드 재료는 양상추, 치커리, 샐러리, 무순, 적양배추, 방울토마토, 영콘. 소스 재료는 마요네즈, 샐러드유, 레몬즙, 다진 양파, 식초, 파인애플 국물, 파인애플, 다진 파슬리, 소금, 설탕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요리, 새우 커틀렛과 시즌 샐러드. 재료 준비 끝! 네, 선생님, 그럼 새우 커틀렛에 들어가는 새우 먼저 손질해볼까요? 네. 예, 새우는요, 네? 이렇게 저가처럼 조금 큰 거 사셔야지 될 것 같아요. 너무 조그만 거 사시는 것보다요. 네? 그래서 새우를 사시면은요, 이 꼬리가 여기 한 마디가 있을 거예요. 그럼 꼬리 한 마디 남겨놓고 여기서부터 껍질을 벗기세요. 네? 이렇게 벗겨서 그릇 하나 주시면 껍질 제가 거기다 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놓고요. 이 꼬리에 보면은요, 네? 잠자리 날개 같이 날개가 양쪽에 두 개씩이고 가운데 보면 뾰족한 게 있어요. 네. 이거를 물주머니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튀기시면 기름이 튀겨서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거 반드시 떼어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뾰족한 거 있지? 한번 네. 해보세요. 해볼까요? 예.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신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튀기시면 이렇게 구부러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부러지니까 구부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칼집을 넣으셔야 되는데요. 칼집을 넣으실 때 그냥 이렇게 놓고 칼집을 넣다 보면은요, 네. 너무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저가처럼요, 젓가락 두 개를 놓으시고요, 이렇게. 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놔보세요. 그러면은 젓가락 밑으로는요, 칼이 안 들어갈게요. 그러네요. 이렇게 칼집을 넣고요, 또 이렇게 칼집을 넣고요. 이렇게 하면은요, 젓가락 밑으로 칼이 안 들어가니까 얘가 이렇게
똑바로 쓰지요. 그렇네요. 예,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는데 그냥 이 젓가락 안 놓고 그냥 하려면은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물주머니 띈 거 한 네. 마디만 남겨 놓으시고 네. 이렇게 해서 준비하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칼집을 넣고. 젓가락 넣고 양쪽에 넣고 나무 젓가락 놓으시면은 네. 좋지요. 이렇게 해서 아주 걱정 없이 칼집을 넣을 수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똑바로 만드시면은 돼요. 네, 이거 이렇게 해서 좋은 방법이에요. 예, 만들어서 준비를 하신 거를 네. 이렇게 준비하시면은요. 요걸 네. 가지고 마리네이드라고 기본 양념을 좀 준비하시면은 돼요. 네. 아마 좋게. 저희 그 체험이 가족 여러분들은 마리네이드 정도는 뭐 다 하시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네. 그 양념을 하는 거는요, 이렇게 큰 접시에다가 그냥 하셔도 돼요. 네. 제가 요거는 올리브유예요. 네. 올리브유를 두 큰술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요, 소금을 이렇게 새우에다가 약간만 넣으셔도 되는데 네. 여기에다 넣으세요. 예. 네. 그 다음에 흰 후추도 이렇게 넣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마늘 다진 거예요. 네. 마늘 다진 거를 한 큰술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요, 요거는 뭐냐면 파슬리 가루예요. 아하. 이거를 이렇게 섞으시면은 네. 이게 마리네이드예요. 그래서 골고루 섞으세요. 네. 이렇게 섞으면은요 색깔도 아주 이쁘지요. 이렇게 섞여진 거를요, 예, 새우에다가 이렇게 해서 앞뒤로 양념을 해주시면은 돼요. 그래서 한 10분 이상 네. 재워놓으시면 간두배이고요. 맛도 있고요. 거죠. 맛있지요. 그래서 흰살 생선 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고 그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옷을 입히셔야지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옷 입히는 거는요. 예, 밀가루, 계란, 빵가루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실 때요. 이렇게 밀가루, 계란, 빵가루인데요. 계란을 무치실 때요. 계란에다가 제가 첫날 첫 시간에 닭살 치즈 지짐에 물렀지요. 그래서 물을 두 큰술 정도, 계란이 하나에 한 큰술이에요. 두 개면 두 큰술 정도 넣으시고 하시면은 아주 좋습니다. 훨씬 부드럽게 예, 옷이 잘 입혀지고요. 이렇게 해서 풀어서 넓은 데다가 저처럼 이렇게 펴놓으세요. 그러시면은요 네. 새우를 이제 옷을 입히는데 이렇게 해서 양념이 된 거 10분 정도 재우는 거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굴리세요. 이게 옷이 너무 두껍게 입어도 좀 안 좋죠? 안 좋지요. 네. 너무 얇게 입어도 네. 또 벗어지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뭘 묻히느냐? 이렇게 네. 계란을 묻히지요. 그 다음에 달걀 묻히고요. 다시 빵가루를 묻히신데 꼬리에는 묻히시지 말고요. 네. 한번 묻혀보세요. 이렇게 한번 묻혀볼까요? 네. 네. 굴리세요. 저가처럼 이렇게. 굴려서? 이것도, 네. 네. 그러시면은요. 골고루 묻고 아주 좋아요. 와, 이렇게 딱 묻었습니다. 네. 그렇게 묻었지요. 네. 이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또 굴려가면서. 네. 그래서 이렇게 묻히시고 네. 또 묻히시고. 야, 이렇게 되면 그 아까 미리 예. 손질을 저 이렇게 한번 묻혔지요. 네. 근데 한번 묻히면 옷이 많이 안 묻어요. 네. 그래서 한번 묻힌 거를요 계란을 다시 한번 묻히세요. 네네. 그리고 나서 빵가루를 다시 묻히시면은요 얘가요 되게 두껍게 돼요. 아, 그리고 이렇게. 빵가루는 또 이게 이 옷을 입으면 예, 그 보세요. 이거는 두 번 입은 거고요. 네. 빵가루가 요거는 한 번 입은 거지요. 달라요. 달라요. 예, 다르지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르게 하시는 거 이렇게 하면은요 바삭해요. 더 두 번 묻히시면 네네. 그래서 두 번을 묻히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야, 요건 아주 좋은 팁입니다. 사시는 거는요 네. 반죽을 아주 어떻게 할까요? 밀가루 반죽을 되직하게 해서 네. 그 씻고 나면은요 새우는 조금이고 반죽만 되게 두껍지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게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을 묻혀서 이렇게 해놓으시면은요 아주 바삭하게 제대로 이렇게 만들어지죠. 겉은 바삭하고 안은 새우가 가득 차 있게. 그럼요. 아하, 그렇게 해서 네. 준비를 하셔야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옷까지 다 입혀봤습니다. 네. 네. 아, 준비가 됐고요. 예. 이제 이거를 튀기셔야지 돼요. 네. 튀긴 기름의 온도는요, 여러분들이 측정을 하시는데, 네. 기름의 너무 온도가 높으면 잘 안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젓가락을 딱 넣어보세요. 그러면 젓가락 넣으면요, 젓가락 끝에요. 이 끝에 네. 자잘한 거품이 생기면은요, 네. 넣어도 된다는 신호예요. 그래서 기름의 온도를 측정을 잘, 이 거품 생기지요, 네네네. 올라오지요. 네네네.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제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아, 올라오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넣으셔도 되거든요. 자, 이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한
도수로는 몇 도 정도 될까요? 170도 정도. 예. 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넣으시면 되는데요. 네? 이거를 하나하나 넣으면은요, 색깔이 다 틀려요. 그래서요, 저는 한꺼번에 싹 내려놔요. 그냥 싹 밀어서? 예. 아. 싹 밀어서 네. 이렇게 한꺼번에 넣으세요. 그래야 전체적으로 색깔이 똑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물주머니가 없으면은요, 기름이 네. 안 튀기는데요. 네. 물주머니가 있으면 기름이 튀어요. 그래서 물주머니 없게 한 상태에서 네. 이렇게 해서 네, 튀기시도록 하시고요. 튀겨지는 동안에 네. 제가 딴 걸 또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여기 들어가는 소스가 또 있습니다. 예, 소스가 있어요. 네. 그래서